Let's go. Twinkle, twinkle, little Sophie chain. It's gonna be alright. Twinkle, twinkle, little Sophie chain. It's gonna be alright. 내가 바래 왔던 상상 모두 이루어진 나의 작은 little prayer. 오늘 밤도 저 별이 반짝 놀랄 것 같아. 친구들아, 웃어봐 반짝.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. 주문을 외워봐, 주문을 외워봐. 아빠마마, 엄마마마, 선행 미션을 잘 마치고 늠름한 모습으로 꼭 돌아오겠습니다. 이렇게 작은 널 홀로 보내려니 엄마마마, 전 혼자가 아니에요. 이 친구들이 항상 저와 함께하는 거려. 스피넬, 여기서도 얼마든지 미션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? 응? 하지만 저 친구들은 옐로문 학교 학생들인 거려. 저 때문에 오랫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. 걱정 마세요. 눈 깜짝할 사이에 미션 다 수행하고 돌아올게요. 가자. 우리 스피넬이 내 볼에 뽀뽀를 했어요.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죠. 아, 그러게. 모두 잘 가요. 너 놀러 오세요. 우리 다녀 오렴 스피넬. 저희 걱정 말고.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가네. 안녕. 고마웠어요 모두들. 나중에 또 놀러 오면 될걸. 영원히 못 올 것처럼 왜들 그러나 몰라. 샤랄라도 섭섭하지. 아니거든. 모두들 자기 일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 날 도와줬어. 하드가 약해진 건 이런 친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몰라. 꼬마 왕자, 어? 다음에 정식으로 꼭 초대해줘. 응. 그래요. 보고 싶었다니 감동이군요. 자, 그럼 숙제 검사부터 할까요? 네? 저희가 그동안 수업을 많이 빠져서 오랫동안 엄청난 모험을 하고 왔거든요. 아마 이야기에도 못 믿으실 거예요. 못 믿겠네요.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내가 내준 숙제를 받아 적으며 숙제가 너무 많아요! 라고 하지 않았나요? 에? 저희가 어제요? 이 녀석들 그만두지 않겠어!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다. 그게 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니. 숙제 못했다고 선생님께 혼나기까지 하고. 근데 난 선생님 잔소리까지 좋았어.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좋아. 아, 이 그리운. 이 빵 냄새 너무 그리웠어.
아침. 언니, 잘 지내셨죠? 빵들아, 안녕? 그동안 잘 지냈니, 크림빵? 너무 보고 싶었어. 루비. 할머니, 빵! 할머니! 메리로! 부부들 사이에 많이 컸구나. 어제도 보지 않았니? 네, 근데 그래도 많이 큰 것 같아요. 우리가 이토록 샤르르 마을을 사랑하는 줄 진짜 몰랐어. 이건 좀 심한 듯. 야. 스승님. 죄송합니다.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. 이야기는 들었다. 그렇다고 네 죄가 가벼워지진 않겠지만 제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이 스승도 그 죄에서 자유롭진 못할 터. 아닙니다. 스승님께서는 아무 잘못 없으십니다. 모두 다 저 혼자 저지른 일인데. 네가 잘못하긴 했지. 근데 제자가 잘못한 건 그 스승에게도 책임이 있는 법. 마법사 협회에서도 규칙에 따라 함께 벌을 받아야 한다지 뭐야. 죄를 씻기 위해선 죄값의 수십 배의 선한 마법을 베풀어야 하는 법. 쉬운 일은 아닐 게다. 그래서 네가 할 일이 있다. 이 마을에서 펼쳐질 내 찬란한 복수 기대하라고. 그나저나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? 저기요? 왜 다들 꽃을 들고 다니는 거죠? 아, 모르시는구나. 오늘이 꽃으로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 플라워 데이거든요. 이상한 마을이잖아. 네, 참 꽃이 무슨. 그래, 이걸 이용하면 되겠군. 지니 포즈로 라쿤다 포에버. 이 꽃의 향기를 맡는 자의 꿈은 영원히, 앞으로 영원히 저주받게 될 것이다. 어우, 이게 무슨, 어우, 큰일 날 뻔했네. 이 꽃의 향기를 맡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이야. 어? 그건 당신들한테 밝힐 게 아니라고! 당장 물러나지 못해! 내 꽃, 스피넬 왕자를 영원한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내 꽃이. 그깟 불행의 꽃이야. 더 만들면 되지. 꽃 만드느라 마법력을 너무 많이 썼어. 아, 어지러워라. 할머니, 이번에 가구 만들기 대회에 나가신다면서요? 할머니의 꿈을 응원할게요. 아유, 고맙소. 어릴 때부터 가구 만들기 대회에 나가는 게 꿈이었거든. 아유, 이를 어쩌나. 가구 만들기 대회에 나가긴 다 틀렸네. 아유. 에이, 이게 뭔? 이제 좀 마음 먹고 제대로 요리 좀 해볼까 했더니만 쉽지 않네. 자, 그럼 다시. 이런 식으로 노력해봤자야 나 형편없는 요리사라고. 자. 난 머리가 나쁜가 봐. 이런 머리로 공부해봤자 무슨 소용이랴. 두두씨, 앞으로도 영원히 두근두근 라디오의 DJ로서 샤르르 마을의 행복을 전해주세요. 레나씨도 최고의 제방사가 되길 바랄게요.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싫어하게 되면 어쩌죠? 그러고 보니 제 빵도 언젠간 사람들이 싫어하게 될지 몰라요. 그런 빵을 왜 굽고 있을까요? 앞날을 생각하니 너무 오래. 정신없다고. 얘들아. 샤라. 뭐야 이게? 미션 카드? 놀라셨죠? 앞으로는 이 휴대폰으로 미션 카드를 전달해드릴 예정이랍니다.
미션이 도착하는 소리 기억해 주세요. 메이크업 분석 체인지 품. 미션 접수. 샤르르 마을 사람들에게 좌절의 마법이 걸렸어요. 좌절의 마법? 쉽게 말해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며 포기하게 되는 마법이죠. 이건 마법사들에게 금지된 마법이랍니다. 그럼 누가 그런 마법을 쓴 거야? 혹시 또 그 악당들이?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좌절의 마법을 고칠 수 있는 마법약이 있거든요. 진짜? 마음의 햇살이라는 마법약이에요. 단, 이 마법 치료약은 자신의 마음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. 만일 스스로 마음의 햇살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좌절의 마법에 걸려 살게 되죠.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해? 마법에 걸린 사람들이 스스로의 마음에서 치료약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꿈과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세요. 바로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거죠. 뮤지컬 배우?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. 바로 시작해볼까? 여러분, 다음에 만나요. 예뻐, 너무너무 예뻐, 듣고 싶어요. 예쁘다는 그 말. 떨려, 볼 때마다 떨려. 두근